이번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K뮤지엄 지역순회 공동기획전 사업에 저희 박물관이 해우소라는 주제로 선정이 되면서 국립민속박물관과 같이 공동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회암사지 발굴 조사 중에 석실이 출토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사람의 대변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기생충의 흔적이 나오면서 그 석실이 그 사찰 뒷간의 그런 일부분이었다, 지하 구조였다라는 것이 정설로 밝혀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전시를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1부는 그 뒷간을 발견하다라는 타이틀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1부에서 가장 크게 볼 점은 역시 두 가지로 하나는 전시장의 그 석실의 실제 크기를 일부나마 좀 재현을 해서 전체를 보진 못하지만 실제로 3.6m 높이의 그 2.2m 폭의 석실 구조에 대한 일부 체험을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 구조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이 아무래도 이 석실의 출토 그리고 이 석실이 뒷간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대변에서 나와서 이쪽에서 발견이 됐던 그 간흡충 그리고 회충의 그런 기생충 알 샘플을 구해서 실제 현미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관찰해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사찰에서 식생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지 어떤 유물을 가지고 생활을 했을지 청동 숟가락 젓가락이나 그 주변 아궁이에서 발굴이 된 철솥 이런 것들과 백자 접시 등의 그런 식기 그 유물들을 통해서 그 회암사에서 있었던 그런 식생활을 좀 추정해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부는 뒷간을 이해하다라는 공간입니다. 그 일부의 그 석실 구조가 뒷간으로 밝혀졌을 때 그렇다면 뒷간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가를 좀 알기 위해서 다양한 실록 기록들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세종의 형이었던 효령대군이 불사를 했던 그런 흔적을 볼수 있는 그 효령대군이 새겨져 있는 그 범자문 수막쇠 그리고 왕실 그 대전에서 사용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큰쇼가 새겨진 그런 백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왕실 인물들의 흔적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 고려 후기 조선 초기에는 굉장히 좀 아직 개방적인 분위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흔적을 회암사에서도 역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출토가 됐던 그 청동 거울이나 아니면 반지 그런 장신구들을 통해서 그 여인들의 흔적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 요강 같은 이동식 변기를 통해서 그리고 특히 임금님 같은 경우는 매우틀이라는 그 전용 변기를 가지고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회암사 같이 야외에 나올 때도 매우틀과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그런 생리 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회암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었는데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그 회승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백자 접시 역시 그 회암사 승려가 사용하는 것과 아닌 것을 구별이 필요할 만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중요한 유물입니다. 그리고 전통 사찰에서 혹은 전통 우리나라 뒷간에서 사용하는 그런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회암사에서의 그런 화장실 문화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암사에서는 다양한 장군들이 출토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군들은 나무나 혹은 흙으로 빚은 그런 장군들이 있는데 회암사에서 출토된 그런 장군들은 그 백자 같은 도자기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고급스럽게 만들고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밖에도 동이 혹은 이 주변에서 출토가 된 그런 농기구들을 통해서 그 왕실에서 하사받은 많은 그런 논밭으로 그 구조, 그 아까 그 석실 구조에서 쌓였을 그런 분뇨들이 거름이 돼서 논밭으로 많이 이어져서
자급자족의 경제 생활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2부의 내용이 되겠고요. 3부는 이제 뒷간을 상상하다라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회암사의 뒷간은 어떤 식으로 생기고 어떤 구조를 가졌을지를 이제 그 연출을 해놓은 곳이 바로 3부 공간입니다. 3부 공간에 들어서면 이 실제 화장실이 어떤 식으로 생겼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재현해보는 그런 영상물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물을 통해서 굉장히 큰 그 뒷간 그 구조물의 완형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실제 옆면 부분에 이제 매핑이 되면서 실제 그 뒷간 건물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이제 관람객에게 제공을 해줄 수가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그 회암사지 뒷간에 실제 크기로 일부 연출을 해놓은 그런 그 연출 구조물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출 구조물이 실제로 입구가 이 정도 크기로 들어가 생겼고 안에 어느 크기로 되었는지 그런 것을 그 실제와 거의 같은 크기로 재현을 해서 사람들이 그 뒷간에 실제로 들어가서 볼일에 보는 그런 느낌,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연출을 한 점이 3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간신을 모시는 그런 뉘페와 함께 그 다른 사찰의 해우소들은 어떤 식으로 생겼을지 VR 영상을 통해서 직접 360도로 움직여 보면서 이제 관람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이 뒷간에서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가는 모습을 이제 체험을 해보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고 사찰 화장실에 가면 우리가 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입치고주라는 그 다섯 가지 진언입니다.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뒷물을 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더러움을 버리면서 몸을 깨끗이 하면서 라는 다섯 가지 이제 화장실을 이용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사찰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반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그대로 적용될 정도로 굉장히 좀 편안하게 뭐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용하기 좋은 그런 글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관람함에 있어서 그 회암사지에 대한 좀 새로운 모습을 관람객들이 좀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뒷간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회암사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해 나가야 할 회암사지의 다양한 건물들에 대한 이야기, 생활문화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한 데 있어서 이번 전시가 좀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그 이제 3부에서 뒷간을 그대로 좀 추정을 해서 연출을 한 그런 공간이 이 회암사지가 앞으로 좀 더 실체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곳에서 전시를 보면서 사찰 해우소에서 그 느끼는 그런 감정만큼 좀 잠시나마 편안하게 근심 걱정을 버리고 좀 쉬어가는 그런 공간으로 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주 회암사지 박물관은 2012년 10월에 개관한 일종 전문 박물관입니다.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에 출토된 유물들을 중심으로 전시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양주의 각종 문화, 관광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전시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주 회암사지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제2의 행궁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조선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곳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조선 전기 잡상의 형태나 그 왕실을 의미하는 용이나 봉황 같은 문양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왕실 관련 유물들이 회암사지에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을 바탕으로 회암사지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발굴해서 전시를 진행하고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박물관 뒤편에 있는 회암사지와 연계한 유적 연계 프로그램은 상시로 진행하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암사지 박물관에서는 이런 지역 연계 프로그램과 더불어 그 양주의 역사 문화 관광을 다각도로 조망하는 그런 종합 박물관으로서의 미래상을 지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